그 UN이 지금 원하는 거는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다. 이게 좀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원하는 전문 분야를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를 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자잘한 실패를 많이 해보시고 또 도전하시면 원하는 걸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르단에 있는 UNB 아랍 지역 사무소에서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로 근무하고 온 전혜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볼리비아 UNDP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6개월 동안 근무했던 지정훈입니다. UNB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펀딩 지원을 해주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코이카에서 지원을 해주는 봉사단이 있고 외교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유스 볼런티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문 봉사단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대학생 UNV 네. 보통 UN 조직에 있는 인턴은 무급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UNV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펀딩을 받는다는 점에서 좀 다른 점이 있고 생활비를 받기 때문에 네, UN 엔트리 레벨로 들어가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인턴이랑 UNV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외교부랑 코이카 사이트에 공고가 올라오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 다음 과정은? 비맘이라고 부르는 사이트에다가 프로필을 등록하시고 그 프로필이 등록된 후에는 롱리스트를 먼저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롱리스트가 추려지면 UNB 지역 사무소로 보내게 되고 여러분이 진짜로 지원을 하신 기구로 이제 리스트가 넘어가게 돼요. 면접을 볼 사람을 3명에서 4명 정도를 추려서 쇼트리스트를 면접을 보고 최후의 1인을 선발하게 됩니다. 약간 선발 과정의 기간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안에 다 끝났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 저는 한 두세 달 걸린 것 같은데. 팀워크에 관한 거를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팀으로 일해봤던 경험이 있냐? 그리고 그때 너가 어떻게 행동했냐?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로 근무를 하게 될 예정이다 보니까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경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 얼마나 친근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었고 그 다음에는 지역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봉사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 맞아. 봉사는 좀 되게 공통 질문인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그만큼 봉사에 대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SDGs라고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리비아에서 하는 지역 프로젝트들이 그 개발 목표와 얼마나 잘 일치하고 같은 방향성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일을 저는 했었고요. 소셜미디어 관리, 그리고 이제 아웃리치, 파트너십 이런 일들을 했었고 그러니까 리지널 프라이어리티라고 부르는데 그게 생기면 그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준비한다든지 부기관장님께서 어떤 미션을 저희 지역으로 오신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 키트를 준비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은. 저는 예전부터 분쟁 전문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위주로 처음에도 지원을 했었고 요르단이 여러 분쟁이 많은 국가들이랑 국경을 대고 있는 만큼 난민 캠프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스페인어를 하는데 동남아를 지원하는 건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남미 쪽으로 좀 추렸고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UNDP에서 좀 만져보고 싶다, 데이터를.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볼리비아 UNDP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남아서 그렇게 바로 네, 지원을 했습니다. 영어는 할 줄 알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되고 가끔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저 프리토킹 좀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영어 저 자신 없는데 괜찮을까요? 안 돼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잘해야 돼요. 무조건. 영어는 mandatory예요. 의무사항이고 언어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가 DOA에 써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학을 갔다 오거나 이런 적은 없었고 그냥 국내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애였거든요. 평소에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 와 있는 교환학생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 많이 했어요. 그때 조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이제 외국인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언어 공부를 하는 게 그렇구나. 아, 포기하려고 하시는데
외국인 남자친구가 있으면 영어가 정말 빠르게 늘어요. 일단 영어로 싸워야 하고 싸우면 또 이겨야 되고 저희 둘 다 한국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고 네이티브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제기구에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부 미국인, 영국인, 호주인처럼 영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서투른 영어로 잘 대화하면서 그렇게 대화하고 지내기도 해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가려면 국제학부나 정치외교학과 나와야 돼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인턴 경험은 사기업에서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유엔에서 그런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기업에서 데이터를 이만큼 만져본 경험이 있고 이 정도의 공부를 했었구나. 그 유엔이 지금 원하는 거는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다. 이게 좀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원하는 전문 분야를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보다는. 네. 저 또한 UN이나 그런 곳에서 일하기 위해서 국제학부를 전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저는 사실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좋아하는 학문이었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의학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라든지 이런 뭔가 저만의 스페셜 분야가 있으면 훨씬 UN에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국제학부와 정치외교학부가 필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공부를 했는데 더 똑똑해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유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인류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단점은 우선 유엔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것. 또 내가 유엔을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석사까지 했어. 하지만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게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물론 해외에서 생활하는 걸 원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을 해외에서 한다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게 코로나랑 맞물리면서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는 완전히 토탈 락다운이 내려지고 디펜슬러가 발동이 돼서 외출을 아예 못하게 막혔었거든요. 그래서 탱크 막 밖에 돌아다니고 혼자 그 작은 방 안에 갇혀서 좀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막 계엄령 내려지고 이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선은 저희 둘 다 한국으로 대피를 한 상황이었어서 재택으로 바뀜과 동시에 시차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 즉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업무보다는 좀 리서치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말고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번에 레바논 블라스트 사건도 있었고 또 수단에서 굉장히 큰 대홍수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UMB는 지금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해야 하는 것도 많아져서 구호를 하는 단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바쁘게 재택근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으로서 사실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진 않을 텐데 국내에서 하는 활동이지만 해외 관련한 활동이라든지 그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국가 간 뉴스 교류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해외를 갈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알아보고 내가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 분야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불평등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안에서 어떤 불평등을 해소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식량 불평등이라고 한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될 건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활동을 할 건지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 목표를 정하고 그 전문성을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이든 내 전문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 해보고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17년도에 처음에 그 UN 뉴욕 본부 가서 연수를 받았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아 나는 글렀다 나는 여기 못 들어온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조금 조금씩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볼리비아 UNDP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너무 압도당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다른 것부터 조금 조금씩 해 나가보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돌아가더라도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활 하면서 되게 저한테 자신감이 있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탈락이라던가 실패라던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겪으면서 약간 이런 좌절감도 많이 느끼고 그런데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게 됐잖아요. 실패를 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자잘한 실패를 많이 해보시고 큰 실패가 다가왔을 때도 다시 일어나셔서 또 도전하시면
분명 언젠가 원하는 걸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동받았어. 고스.